선주에게 뛰어가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국 터키 부부 알프 두루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가가는 사촌 에렌 결혼식에 왔는데요. 제가 터키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터키 결혼식입니다. 터키의 결혼식은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흥겹고 재밌다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예전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죠. 모두가 마스크 쓰고 결혼식이라니 상상도 해봤겠습니까? 한국말로 인사하는 이분이 신랑 에렌의 아버지입니다. 음악이 벌써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네요. 예전에 터키 친구 결혼식 초대에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도 가서 끝까지 남아 함께 춤추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하지만 전과 같이 마음껏 추지는 못하겠죠. 또 오랜만에 가족 친척끼리 한자리에 만나 뵙네요. 터키에서의 결혼식은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곳 터키 결혼식을 치러 봐서 아는데요. 장시간 체력이 중요합니다. 해가 저물고 분위기가 점차 익어갑니다. 곧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네요. 선주에게 뛰어가는 할머니.
Efendim bu güzel çiftimize bir hoş geldin alkış alabilir miyiz? Hoş geldiniz, sefalar getirdiniz. Bu güzel çiftimizi ilk danslarıyla baş başa bırakıyoruz efendim. Buyursunlar. 신랑 신부가 춤을 선보이면서 시작이 되네요. 이 날을 위해서 함께 춤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신부 신랑의 춤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Teşekkür ediyoruz. Tekrardan hoş geldiniz. Sefalar getirdiniz. Çiftimiz şöyle masalarını alalım buyursunlar.가족 친척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안부를 묻습니다. 축의금으로 금이나 돈을 달아주는데요.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 친척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모터님 hoş geldin.
다음 편에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추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